안녕하세요. 매주수요일 배악회 디렉터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코듀로이 네일 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트 시작해볼까요?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왜죠? 네, 오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뭐야, 언니님 프로필 사진 강아지? 왜 그렇게 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스타분들 안녕. 인스타 켰나요? 네. 인스타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듀로이 네일 아트 준비했어요. 수빈이 안녕하세요. 현이님도 안녕하세요. 모두모두 안녕하세요. 나랑 인스타 화질 제일 굴리다가 제일 굴리다. 오늘 인스타 화질 너무 안 좋아? 인스타 색감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왜 이러지? 나랑 인스타 왜 이러죠? 안녕하세요. 다른 데도 이래요? 네, 오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유튜브에서는 아트 예쁘다고 보고 있는데. 음악 더 줄여야 할것 같아. 음악 나오고 그래요? 있어? 네. 나는 음악이 들리지 않아.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 좋네. 바뀌었나 봐요. 저희한테 음악이 들리잖아. 네, 이 정도. 안녕, 당콩당콩님, 안녕하세요. 배알미니님도 안녕하세요. 네, 저희한테는 안 들리고요. 인스타 다 어디 갔어? 인스타 지금 또다딴데가 있죠. 진짜 잡으러 간다. 삐뽀삐뽀하고 간다. 삐용삐용. 자, 오늘 이렇게 코듀로이 아트 준비했는데요. 밑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준비해봤어요. 약간 좀 다르긴 하죠. 밑에랑 위에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리본도 이렇게 해봤어요. 두 가지 느낌으로. 아, 코 파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제 카메라 의식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신비님, 유튜브로 왔지? 빌스 월급으로? 오늘도 역시나 제 얼굴으로 오죠. 근데 오늘은 좀 비숙인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띵띵 부었더라고요. 어제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띵띵 부었지? 자, 오늘 사용한 컬러는 알파카 사용했어요. 이거, 핸드폰이 없네. 네. 이거, 프레쉬 터트리면 반사까지 같이 되거든요. 반사가 보일랑가? 보일랑가 보일랑. 반사 근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보이나요? 어떻게 해야 보이냐고요? 노력해야 되겠죠? 보이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에 맞춰주셔야죠. 어? 네? 네. 에? 어떻게? 보이는데 유튜브? 보이죠? 1차는? 그래서 이게 반사도 같이 되고 안에 알파카라고 해서 이제 벨벳 젤 들어있어요. 벨벳 젤 들어있고 그다음에 반사까지 되는 블링블링한 벨벳 젤입니다. 요걸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이거 오세요. 젤 네. 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벨벳 젤인데 안에 블링블링한 것까지 들어있으니까 알파카가 이번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알파카로 변신했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젤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베이스 젤은 필소굿 다이아미 준비했어요. 필소굿 다이아미는 이제 울퉁불퉁한 손톱에 발라주면 이제 바로
오버레이가 가능하죠. 그리고 처음에 원컷으로 바를 때는 눌러서 발라주는 걸 추천합니다. 눌러서 발라주면 밀착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클리어 젤처럼 사용해도 돼요. 그만큼 좀 띡한 제품이어가지고 클리어 젤처럼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호일 젤 찍어낼 때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만능템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와, 예쁘다. 네, 오늘도 미모 열일? 네. 아, 알파카 제가 아니라 내가 예쁘다는 거였구나. 아니죠. 일단 주어를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어떤지는 모르죠. 예쁘다는 거였지? 네, 어떤지는 모르죠. 오늘도 뷰러는 뷰리한테 반했다. 필수옷은 뭐말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래서 통젤로도 나왔잖아요. 찍어낼 수 있는. 호일 젤로도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적혀 있다시피 베이스 젤로도 가능하고, 클리어 젤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빰빰.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동시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좀 오늘 유튜브로 색감 보세요. 오늘 인스타가 좀 색감이 안 좋아. 인스타가 좀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사용제품에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많이 귀엽더라고요. 세연님네 너무 오랜만입니다라고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 세연님! 뭐 했어? 아직 방학 안 했어? 방학 안 해서 바빠서 못 왔던 거예요? 뭐 했어요? 일단 요거 두 번째 아트 요거 해볼까요? 아, 두 번째 거부터 들어가나요? 두 번째 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서 두 번째 거 해보도록 두 할게요. 번째 거. 시험 보셨다네요. 무슨 시험 봤대요? 30번이랑 31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랑 31번. 와, 진짜 보트를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알파카 귀엽게 돼 있네요. 아, 네. 네. 보틀이 되게 귀엽게 되어 있네요. 겨울마다 알파카 애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야광인 애들은 눈에서 이제 빛이 나고 있고. 눈에서도 빛이 납니까? 네. 먼저 반쪽 칠해줄게요. 한 이쯤만 갈색 할 거라 가지고. 아, 이번 애들은 반짝여서 진주목걸이 한것 같아요. 학교 시험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랐어요. 잘 찍으셨군요. 아유, 생각보다 잘 나왔더니 너가 그런 날이 존재합니까? 생각보다 준비한 것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당신이 대단해서 잘 나온 거야. 노력을 잘해서 한 거야. 네, 그렇다면 오늘 뷰리쌤 조금 이상해요. 아, 왜? 네, 좀 이상합니다. 저안 이상해요. 조금 지금 저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라서 좀 끝까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은 아니, 근데 다른 데도 인스타 화질 이런 거예요? 오늘 인스타 색감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거 프레쉬 하면 반짝반짝 반사 젤이야. 그냥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반사가 들어가 있어요. 두고. 그래서 지금은 투콧으로 오늘 차분한 느낌이라고요? 뷰어킹만 이런다고요? 그래요? 핸드폰이 구형이라서 그런가요? 뷰어킹만 이렇다잖아요. 어떻게 좀 그래요? 해주세요. 핸드폰이 구형 아이폰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유튜브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화질이 감독님 금성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가면요, 지금 유튜브에서 뷰리쌤을 보여주는 그 거기에 얼굴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30번? 네. 네. 30번. 31번. 아, 31번. 아, 31번. 핑크색 31번. 핑크색 이제 핑크, 나머지 부분? 핑크색 맞죠? 내 건 나름 실용했는데 이거가 아이폰 11인가요? 11인 거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오세요. 그냥 유튜브로 와. 유튜브로 와서 내 얼굴도 보고 아트도 잘 보고 그렇게 하자. 아, 그게 이제 광학 중이 아니라서 이제 뭉개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물리적인 렌즈가 이제 확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 줌이라고 해서 매드몬스터 필터 좀 씌워줘요. 유튜브도 보지요. 아, 감사합니다. 매드몬스터 필터?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반사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뷰리쌤 얼굴에다가 배경음악도 생겼네요. 아, 네, 그러게요. 나 배경음악 들을 수가 없어서 무슨 네.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춤추시면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코듀로이 아트인데 코듀로이 아트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해봤어요. 밑에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거랑 위에 이제 이렇게 조금 또돌또돌 오돌오돌하게 하는 거 준비해봤는데 먼저 밑에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트는 인스타, 뷰리쌤은 유튜브. 그리고 아트는 인스타로 봐야지 약간 보는 게 편안한데 오늘 인스타가 약간 화질이 좀 안 좋네. 저번 주는 괜찮더니 그쵸? 인스타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실크 앰버 파우더 섞어주도록 할게요. 도도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원래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안 터질 때도 있잖아. 이거는 31번. 이번에 알파카는 반사젤이 들어가 있어서 프레시 터트려주면 반사까지 됩니다. 너무 좋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한번 설정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심히 큰 문제가 또 있었어가지고 아, 저 그 스푼은 네? 너무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그 미니어처 뒤집개. 아, 그 미니어처 파는 데에서 파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이거 사라사에서 판매했었어요. 인스타 화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삽이다. 삽자로. 네. 누나 우드 스틱 좀 주세요. 누나 우드 스틱 두 개만 주세요. 야! 그걸 표창처럼 그렇게 꽂으려고 하면 그... 스쿠 사라세에서 사서 이거 지금 품절일 거예요. 근데 저거 말고 저 귀비개도 써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귀비개
저 이거 너넨 없지. 뒤에 보석도 있거든요. 너넨 없지. 이거는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저게 더 편해요. 저건 좀 길어가지고. 아, 저거는. 저건 판매하고 있어요. 귀여운 걸로 그냥. 네, 귀여워서 그냥 방송 때 조금 네, 자랑하려고 뭘... 쓰는 건데. 아, 이번 그러면 이번 아따한테는 이거 한 개 더 한 개 남아 있거든요. 이거 드릴게요. 새 거 있거든. 나는 두 개가 있거든. 하나 줄게. 이번 아따한테. 아, 오늘 아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되는 당첨자 분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당첨자 분께 네. 저 삽 이제 삽인가요? 스푼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 이게 파우더여가지고 네. 진짜 베이비 파우더처럼 약간 네. 그런 얇은 입자가 작은 그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세게 하면 원래 성격이랑 되게 다르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가루가 다 날려요. 가루가 퐁퐁 하고 날라가요. 어쩔 수 없죠. 아 미니삽이에요. 미니삽. 근데 저런 건 삽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삽은 앞이 뾰족해야죠.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바닥에서라도 왔다 해야 하나? 아 바닥이요? 어떤 말씀이시지? 그 점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퍼지지 않게만 아, 해주면 퍼지지 돼요. 않게만? 왜냐면 저 네. 라인들을 만들어야 네. 되는 거라 가지고 네. 퍼지지 않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하면은 또 컨트롤이 힘든가요? 저 아니요 뻑뻑하면 그렇진 않아요. 네. 묽지만 않으면 되나요? 네. 근데 너무 뻑뻑하면 라인을 일자로 당겨와야 되는데 본인이 힘들 거예요. 저만 소리 안 들리나요? 어 인스타그램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이제 인스타 소리까지 안 들려요? 소리까지 안 들립니까? 소리 꺼놨어요? 아니요? 안 꺼놨습니다. 책상 자리가 없으신 것보다 바닥에서만 하셨다는 게 아 그런 의미셨군요. 네. 밖에 놀... 아 이제 들리는구나. 아 네. 뭐야 혹시 본인이 그거 소리 그거 줄여놓은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어 좀 더 깨끗한 화면과 좀 그리고 일단 뷰리 쌤 얼굴을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 네, 유튜브 사라쌤 TV로 오시면은 똑같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참에 한번 놀러 오셔갖고 어 뷰리 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기도 하고 뷰리 쌤 어떻게 생겼나 네 얼마나 오늘 또 얼마나 이쁘게 하고 왔나 아, 나 오늘 좀 비숙인 것 같다니까. 감독님 오늘 의상 멋지실 것 같아요. 의상이요? 그냥 뭐 매번 똑같이 입는 겁니다. 살짝 보였다고 매번 그렇습니다. 나 오늘 좀 믹싱하는 제품 뭘까요? 지금 아, 실키 파우더 네 실키 파우더 캔디코 실키 파우더 섞었습니다. 요거 섞었어요. 네, 지금 들어왔는데 요술풍선 강아지 시선광대라고요? 어 저거 너무 예쁘죠? 부티크 코리아 거 있고요. 어떤 거예요? 부티크 코리아 제품이고요. 네. 풍선 아 풍선 아, 강아지 저... 살짝 보이는 아 이거 붙이고 시작할까? 이거 붙이려고 사실 준비했거든요. 네. 이거 붙이면 너무 클 것 같은데 아 귀엽다. 진짜 시강이네요. 네. 자꾸 끊겨서 제품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끊기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시면은 네 오늘 이쁘게 하고 오신 우리 뷰리 쌤과 같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뷰리 아 만든 게 아니고 저거 파는군요. 아 근데 아 이거 파는 건데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하죠. 만들었다니까 좀 멋있어 보이네. 저 오늘 좀 오락가락 하시나요? 이거 내가 만들었지. 오늘 사라세에서 실키 파우더 가셨는데 완전 나이스 타이밍인가요? 아 그렇네요. 내가 만들었지. 약간 C커브 있는 건가요? 어, 네 C커브 있어요. 어, 그렇죠. 그런 거 말씀해 주셔야죠. 센스. 이거 왜 부티크 코리아건데? 아니, 이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죠. 누나 핑크가
또요. 엄청 진짜. 여기 있었는데? 자꾸 던지지 말아요. 던지는 건 나쁜 거예요. 네, 인스타 시청자분들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유튜브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은 뷰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소심한 관종이라서 소심한 관종의 의미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요? 소심한 관종이 뭔데?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 얼굴이 담기면은 그거 진짜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심하게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중간부터 중심 잡아주면서 볼록하게 올려줄게요. 만들어놓은 아트랑 좀 다르네? 위에 풍선을 올려놨으니까. 네.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강아지 풍선 같아요. 네,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강아지.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그거를 또 파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예쁘신 뷰리쌤. 감사합니다. 난 오늘도 예뻐? 네. 탈색하신 건가? 네. 근데 나 오늘따라 머리색이 좀 많이 밝아진 것 네. 같아요. 필터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외모가 많이 비숙인가 봐요. 아니, 필터까지 좀 쓴 거 보니까 이렇게 간격 좀 띄워가지고. 네. 제가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외모가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푸들 막대 사탕 같다. 살이 찐 것도 빠진 것도 아니고 외모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예뻐졌니 뭐 비숙이니 뭐 그런 말을 매주 하지 아니 예뻐졌니 그건 얘기 안 했고요. 비숙이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필터 많이 사용. 네, 필터. 아 필터 해야죠. 네. 필터 사용하면 안 된댔어. 얼굴이 그 필터 말고요. 색상 필터요. 네, 정돈된 피부톤, 네. 그다음에 이쁜 컬러감 네, 등등 있잖아요. 실기 파우더 섞어가지고 약간 띡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간격 넓혀 간격 조금씩 띄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흘러내릴 정도만 아니면 컨트롤할 정도만 돼도 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네요. 조금 근데 많이 네. 띡하게 하면 중간중간에 각혈을 안 해도 된다라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네.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네, 슈퍼네일님 유튜브로 넘어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는 김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짜잔 네. 너무 귀엽다.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요. 카메라 보고 자. 구독은 뭐야? 이거야? 좋아요 좀 뭐야? 이거 구독과 좋아요. 네. 왠지 갑자기 따봉충처럼 느낌이. 이거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것 같은데 골덴 바지 그 골의 그 균일함을. 아 근데 저도 네. 조금 옛날에는 우리 막 골덴 바지랑 골덴이라 했잖아요. 그 이름이 달라요? 요즘 왜 다 네. 코듀로이라고 해? 아 코듀로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왜 요즘 다 코듀로이라고 해? 골덴이라고 안 하고? 아 옛날 사람이라서. 왜 요즘 다 코듀로이라고 하는 거야? 뭐 원단이 바뀐 거야? 뭐야? 왜 코듀로이라고 하는 건데? 뷰리쌤은 언제나 이쁠 뿐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누가 좀 얘기해 줘 봐봐. 왜 다 골덴이라고 하다가 코듀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있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골덴은 똑같잖아. 골덴이나 이거나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 골덴은 콩글리시예요. 아 그래요? 그니까 아 콩글리시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저거겠죠? 코듀로이는 원단 이름이에요. 골덴 바지 벌써 웃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아니, 골덴 바지라고 얘기했더니 다 골덴이라고 하고 다녔을 거라서. 그렇지. 은성님 편히 유튜브 보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어디든 저희가 다 채팅으로 이제
그 유심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혹여나 좀 저희가 제 저라든지 뷰리쌤이 제 놓치고 간 채팅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놓치면은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네 문현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듀로이 소재인데 그걸 볼덴으로 많이 부른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면 유튜브도 인스타그램처럼 탑에다 카메라를 놓으면은 좀 더 편하실까요? 다들 그것 때문에 인스타를 보는 이유니까. 그래요? 그래요. 인스타가 탑에 카메라가 있어서. 뭐, 그래요? 둘 다 탑에 놓으면 돼요? 그럼 감독님 뭐 하냐고요? 유튜브는 익숙치 않아서. 아 그러세요? 이제 좀 익숙 뷰리쌤을 위해서 익숙함을 좀. 맞아 네. 이렇게 해주는 유튜브 없어 얼굴 나오는데 없어. 얼굴 나오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끝에는 조금 더 붙여야겠다. 근데 저는 제가 느꼈을 때 뷰리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제 얼굴 나오는 거요? 네. 없죠. 네. 뭐 얼굴로 망가지는 콘텐츠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풍선놀이 하네요. 아 그런가요? 풍선놀이. 원래 코듀로이 놀이야. 코듀로이랍니다. 오늘 코듀로이 아트예요. 안녕. 뷰리쌤 보기 위해 일주일 기다린다고요? 그럴 거면 그냥 나랑 만나자니까. 누구야? 기차 안에서 보고 있다 보니 아쉽게 계속 끊기네요. 아 기차 안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효진님 나랑 밥 먹자고요. 나랑 밥 한번 먹자는데 밥 먹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언제 핑크와 레드 칠하나요? 뷰리쌤 손톱 계속 민둥민둥이라고. 진짜 나 이번 주 금요일날 진짜 손할 거예요. 나 이번 주 금요일날 진짜 손 해야 돼. 토요일날 나는 결혼식장 갈 거야. 집 초대하신다면서요. 뭐 아이고 당신도 집 언제 올 거예요? 뭐 약속 정한다면. 초대할 만한 준비가 되셨나요? 알아서 와서 청소하고 밥 한다던데? 아 나의 사랑 퓨처리즘에 맞습니다. 퓨처리즘 보고서 아 이분은 거리낌이 없으신 분이구나. 아따 루나야 산만하다. 정신 산만하다. 시끄럽고 죽겠다. 밥 먹읍시다. 밥 이야기 나오네. 사투리 귀엽대요. 아니야. 옆에서 루나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팔찌가 책상에 자꾸 부딪히니까 계속 탁탁탁탁탁탁 거리고 있어가지고 저만 들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안 시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아 진짜? 네, 필터를 마이크에도 걸어놔서 웬만한 소리는 잡소리는 아마 여러분들 귀에 들린 줄 알았어. 오늘의 단어 분덥다. 아 분덥다. 분덥다. 네. 정신 사납다. 결혼식이면 차분하게 하고 가요. 네. 아니, 결혼식은 화려한 내일이죠. 응 화려한.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닌데요? 화려한 내일. 아, 이 사람이 결혼하는 건 화려하게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차분하게 안 하고 갈 건데? 네? 누나 쌤 또 춤추나요? 아 아니요. 아니 춤추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뭐 섞어달라고 부탁한 게 있는데 팔찌 때문에 팔찌가 책상에 자꾸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그걸 들은 누나 쌤이 지금 어떤 표정이었냐면. 아니 이거, 시킨 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미안해 손 잡고 할게 이러면. 헉 아니죠. 신부를 위해서 들러리들은 무채색이어야 해요. 맞습니다. 네. 괜히 욕먹을 수 있어요. 아 손톱은 화려하게 의상은 얌전하게. 의상은 아. 얌전하게 가죠. 다음 주 뷰리쌤 손 기대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나 손 뭐 안 할 건데. 손. 아니 금요일날 한다면서요. 아니 할 건데 그렇게 화려하게 할 시간은 없죠. 풀 소화 가나요? 풀 소화냐.
그렇게까지 기대한다 하면 내가 또 집에 가서 또 와야지 찾아봐야 되는데 또 걱정도 네. 한 바가지 하게 만드시네요. 네. 의상이 차분하니 손톱이라도 세상 화려하게. 그러지 마. 봐봐요. 신부도 반지 죽을까봐 손톱 화려하게 안 하잖아요. 아 그렇기도 하죠. 반지가 되게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걸. 반지 얼마나 세상 화려한 거 해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세상 화려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려면 손톱이 이제 차분해야 반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반지 해주는 루나나 무거운 반지 해줄 거예요? 비싼 다이아몬드? 루나? 신혼여행 간다고 손톱 화려하게 했다 후회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하고 샤워 들어갈게요. 고르덴 이쁘네요. 네 맞죠. 괜찮죠. 저는 후회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형광하셨던 분 키우사 좀 형광 너무했다. 형광 진짜 너무했다. 형광 좀 심한데요? 형광 너무했다. 아 근데 조금 그렇겠다. 결혼식 다 끝나고 만약에 바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식에 맞춰야지. 웨딩 한번, 나는 웨딩 드레스에 맞춰야 돼.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나는 웨딩 드레스에 내일을 맞춰야지. 만약에 끝나고 신혼여행을 바로 간다고 해도.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챙겨갈래 다. 뭐요? 아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들 얘기죠. 아 아닌가? 그 챙겨 가는들 그러면 시간을 버려야 되잖아. 잠들까고. 아. 아닌가? 비행기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단 깎아. 아 비행기 화장실에서요? 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단. 오프해요? 일단 드릴로. 일단 드릴로? 오프를 하고. 아,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신행 가서 쏙 하고. 어, 그러니까 네. 중간 중간에. 네 중간 중간에. 그 다음에 아까 31번을 밑에 발랐잖아요. 이 네. 위에 31번 할게요. 챙겨가서 한 시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밖에 못할 텐데. 비행기에서 하는 거 혼나는 행동 아닌가? 혼나진 않아요? 냄새만 안 나면 뭐든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요 위에 한번 이렇게 더 지금 그 골든 무늬 위에만 발라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냥 얇게 발라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강아지 완전 포인트인데요? 응 강아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 근데 올리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생각보다. 지금 이제 풀콧 그 한 번 더 올려주는 걸로 인해서 좀 그 골든 아이씨 코딜리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자꾸 그 콩글리시가 자꾸 나와서 코듀로이의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네, 골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지금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코듀로이 할 때 조금 얇게 하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갈색이 조금 얇게 했잖아요. 네네네네. 얇게 한 게 좀 더 예쁘지 않아요? 핑크색은 좀 굵게 했거든요. 처음에 한 굵게 해봐야죠. 굵게 해봤는데 역시나 처음에 아트 뽑았던 얇게 하는 코듀로이가 저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트 원래 뽑았던 대로. 요즘은 촬영 때 신경 쓰는데 본식은 얌전하게 한다는 거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 그래요. 골든 어르신이라고요? 얇게 뽑는 게 뭔가 나는 내 스타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 얇게 했거든요. 밑에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네. 그래도 위에 갈색은 조금 얇게 뽑았고요. 근데 취향도 취향이겠지만 그 하시는 손톱의 간격, 넓이, 크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드레스는 그 드레스 보러 가서 입어보는 그거 피팅하는 것도 돈이라면서요.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네. 피팅해보는 것도 돈이라며. 그 스드메가 괜히 장난쳐? 예쁜 드레스 입어보고, 그러니까 드레스, 그러면 드레스 샵마다 다 가는 것도, 그러니까 드레스 샵마다 다 한 번으로 다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들어가는 것도 뭐 골라져 있다면서. 그러니까 기성복처럼 그냥 입고 벗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게 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탑은? 네, 글라스탑. 미경아 안 남는 거예요? 로나이프입니다. 오, 라임 고르댕댕댕. 피팅비 따로. 네, 맞습니다. 스드메 플러스 피팅비까지 입혀주고 벗겨주고 하니까. 그렇죠. 아, 거기에 플러스 발렛 주차비까지 있어요? 경험자에. 저 돈 없으면 결혼 못하겠어요. 어? 이제 하셨습니까? 돈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얄미워. 어? 아니 왜요? 아니 저 뭐 약 올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요즘은 모든 게 다 현실이기 때문에. 결대로 발라줄게요. 결 사이사이 끼인 거 좀 쓸어주면서. 아, 그렇죠. 그걸 잘못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두껍게 발려지 있게 되면 그 지금 했던 코듀로이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맞다. 이 위에 퐁퐁이 붙였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여러분, 터치하기 전에 퐁퐁이 붙였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뭐 퐁퐁이용 또 아차나 만드시면 되죠. 네, 옛날에 피팅도 안 받았는데 취소 노쇼가 많고 실제 매장 픽을 안 해서. 아, 계약상에서. 네, 그렇겠죠. 저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본만 보러 사진 찍어가는 거죠. 아, 셀카요? 아, 드레스 입고 샵에서 셀카만 찍고 가는 거예요? 방송하기 전에 뷰리쌤 셀카 찍는 거랑 비슷하네요.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시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 귀엽다. 귀엽구만. 네, 귀엽네요. 그러니까 코듀로이의 무늬에 더해져서 저 풍선 강아지가 확실히 한껏 더 귀여움을, 네,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사진 노출만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드레스샵에 대했거든요. 어, 그러셨구나. 가봉 잘하세요. 오. 네. 오. 상 아트. 이번에 하얀색으로 할까요? 다른 색인가요? 여러 컬러를 보여주시려고. 이번에는 다른, 네, 걸로. 네, 글리터 한번 오돌토돌하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돌토돌하게? 응. 아,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유튜브는 지금 계속 바르실 때마다 지금 응, 반짝반짝반짝 각이 달라질 때마다 반사 글리터가, 네, 들어가 있어서. 네, 되게 입자가 되게 고운? 응. 네, 그런 거 같아요. 짜잔요, 손님. 이쁜 거 많이 보셨겠다. 귀요미 아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나 막 결혼하면 여러분들 다 올 거예요? 일단 나 뭔가 할 사람이라도 있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10년 후에 결혼하면 올 거예요. 아, 10년 후에? 10년 안에는 하겠지.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10년 안에 그건 아무도 모르죠. 10년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마흔 안에는 해야. 아, 해야 되지 않을까는 아닌 것 같고요. 선택이니까. 선택이니까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다. 마음 안에는 하고 싶어요. 근데 살짝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상형이나 이런 게 눈이 너무 높아요. 드레스에 수화 달고 레이스 달고 피팅 후 지퍼 가봉 전문. 아, 지퍼 가봉. 초대해 주세요. 갑니다. 오, 능력자서. 초대해 주시면 가죠. 예, 예. 와도 돼요. 그냥 와서 즐기기만 해주세요. 제가 쇼를 할게요.
저는 루나한테도 얘기를 항상 하지만 진짜 다 와서 박수만 쳐주고 하면 돼. 찡이네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뷰이쌤 이쁜거 보라. 그래요. 진짜 난 내가 축가하고 내가 진짜 다 할거야. 어 근데 오늘은 왜 옥숄더를 안 입고 오셨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벗어야 돼? 아니 잠깐만. 이렇게 내릴까요? 이거 단추 풀까?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 여기 그 회사 사무실에서 남자로서 다들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미경화 닦고 그다음에 조금 띡한 젤로 저는 띡한 젤 켄지코 사용할게요. 신부 진정해. 이거는 원래 오늘 안 하려고 했어가지고 사용 제품에 안 걸어놨어요.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먼저 중앙에부터 해줄게요. 이건 조금 띡하게 들어가도. 오프숄더 말고 브이넥으로 입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저번 주에 해보니까 좀 어깨가 한쪽에 나오면은 시청자 시청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뭐 나 BJ야? 좀 까면 벗어야 좀... 된다. 아니 벗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벗는 게 아니고 벗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요. 오해입니다, 오해. 아,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진짜 저번에 한쪽을 노출을 하니까 반응이 좀 괜찮았더라고? 이게 좀 이상하네? 이거 우리 교육방송인데? 근데 그렇다고 남성들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 네, 그냥 여성. 에이, 이상한 게 내가 좀 깔수록 우리 뷰러들이 좋아하네? 뷰러분들이 노출을 좀 좋아하시던데. 미니 드레스 입히라고요? 뷰러들이 다 나를 닮아가지고. 가수 오면 다들 축하 타임에 오옹 이런다고. 응. 결혼식에서만큼 뷰리를 자제시키고 싶은 건 안 될 것 같은데. 어, 그거 어제 누나가 그랬어요. 자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놀래주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결혼식 끝나고. 그렇죠. 따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 결혼식 끝나고 뭐 요즘은 뭐 패백을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식사하시는데 인사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해서 하셔도 돼요. 그때 하라고. 아니 그때 하셔도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입장하면서도 재밌게 하고 싶고. 개그맨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냥 아니 한 번 하는 결혼식 그냥 조금.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결혼식. 좀 참하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랑 다른 모습? 평범하게 해야 합니까? 신랑과 함께? 아니 그게 평범한 게 아니고 이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외모 뭐 뷰리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뷰사임당? 네.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없는 그 뷰사임당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닌가. 재원 쌤 있었네 남자. 피로연 때, 예, 그렇죠 피로연 때 합니다. 아 세상 신난 신부였어요. 까짓 거 재혼해서라고요? 무슨 얘기 하죠? 개그맨이세요 요새 무슨? 자 글리터 할게요. 이거 내일 오픈될 글리터거든요. 이거 섞어서 해도 되게 좋아요. 이거 그냥 컬러 젤? 일반 컬러 젤? 지금 이 컬러 젤 같은 경우 알파카 젤 같은 경우에 글리터가 섞여져 있는데 그냥 일반 젤에 섞어서 이런 골덴 만들거나 골덴이 아니구나 코듀로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트위드 젤? 트위드 젤 만들기 좋은 글리터거든요. 내일 오픈이 될 제품입니다. 파라색에서. 그렇죠. 마치 아까 파우더 섞을 때처럼 조신. 네. 댄스 보여주는 신부 있어요. 그 저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그거 보긴 본 것 같아요. 어, 나 그거 보고 느낀 거예요, 진짜. 아, 나의 결혼식도 저렇게. 진짜 나를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겠다.
그걸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지라고 한 게 더 힘든 거 아닐까요? 내가 축가와 내가 다 모든 걸. 이거 뿌린 그림이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살아생 제품이고요. 곧 내일 뭐 오픈되는 거. 네, 내일 맞죠? 오픈될 제품입니다. 내일 오픈될 거예요. 저거 없으면 설탕으로 할게요. 그래서 코듀류이 아직 비공개 글리터래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내일 공개될 제품인데 이거 일반 컬러 젤이랑 섞어서 써도 이제 트윗 그 질감젤? 질감젤처럼 쓸 수 있어요. 글리터 약간 오팔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 좀 자주 쓸 것 같아요. 이게 옵션별로 색깔이 다른 건데 이게 2번이거든요? 스티커는 좀 떼주시죠. 미안해. 미안해. 내 거라서 그래. 개인이 지금 갖고 오신 거구나. 아직 오픈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 거예요. 네. 그냥. 뷰리쌤이 다 하고 싶으셔서 보답해야 한다고 이유를 만드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저거는 그냥 본인이 하기 위해서 이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좀 빳빳한 걸로 탈게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조신하게 저 딴 데로 이렇게 좀 조신했으면 싶어요. 같이 방송하면서 좀 느낀 건데 난 조신한 여자야! 나 뷰사임당이잖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잊었어요? 나 뷰사임당인 거? 말만 그러잖아요. 아, 아따마. 그렇죠, 봐봐요. 뷰사임당이야. 말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결혼하는 날 진짜 여러분들 내가 다 부를 거야. 와서 진짜. 안 가면 되지. 뭐라고? 안 가면 되지. 뭘 악마 와 안 오기만 해 진짜 각 진짜 띵동띵동 눌러서 집에 찾아가서 내가 진짜 각 인사 돌린다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럴 만한 자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말만 저렇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은근히 좀 소심한가요? 은근히 소심한데 네. 약간 그런 걸 하긴 하죠. 아 그런 걸 하긴 하세요? 네. 막 친구 결혼식에서 막 그런 거 하고 다 하잖아요. 아 그래요? 응. 아 친구 결혼식에서 난리 쳐요?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거니까. 아 같이 난리 하는 거. 아 혼자는 아니고요? 응. 그리고 내 결혼식에서도 신랑과 같이 할 거니까. 와. 누가 될지 모르겠다. 와 그 신랑 힘들겠다. 아, 그 신랑 각오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 나랑 그렇게 놀아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좀 뭔가 빠방해진다. 그러게요. 지금 갑자기 입체감이 확 살고 있어요. 아까 그런 입체감이 좀 안 느껴졌었는데 볼록볼록한 그런 입체감이 좀 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얇게 들어가서 그러나? 클리어가의 그 클리어 색은 너무 펄퍼짐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클리어를 계속 이렇게 뒤지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자꾸 퍼지니까. 여기서 하면 조명이 네. 너무 때려보아가지고 애가 자꾸 흘러내려요. 때려. 아니 이거 여기 조명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빨리빨리 녹아서 계속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뒤집고 있었는데도 네. 그래도 펑퍼짐하게 녹았네. 그냥 하나씩 하고 아 하나씩 하시면 안 됐네. 글리터를 뿌렸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좀 두껍게는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뻐요. 아니 분명히 이거 아까 직전에 할 때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근데 얘보다 더 펑퍼짐하게 됐잖아. 같은 제품으로 한 건데. 근데 완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입체감은 이게 훨씬 더 좀 더
있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파란 호박? 호박 생각나셨다고요? 호박 뚱뚱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뚱뚱이가 됐죠? 뚱뚱이. 스무디. 그건 뭔가요? 아. 박스를 새로 까네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원래 쓰던 건데 아 쓰던 건데 아 박스에다 넣어 쓰던 건데 네 스무디는 항상 이렇게 아야미? 들어가 스무디. 있어 왜냐면 스무디는 지금 유튜브는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왜 또 그러니까 어깨를 후강 왜 다 어디 갔어? 어깨? 어깨 이제 어그로를 좀 화면으로 좀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나 봐요. 다 어디 갔어? 아니 저번 주 어깨 깠다고 진짜 다 온 거고 뭐 지금은 다 가렸다고 새까맣게 저승사자 같다고 지금. 아니에요 옷을 저렇게 어두운 걸 입으면은 그래도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니까. 어디 갔나요? 이번에는 한 개 하고 폼폼이 붙일게요. 폼폼이 얘도 지금 다 폼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폼폼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폼폼이가 뭐예요? 근데 폼폼이 동글동글한 애들. 네. 아 유튜브 저만 채팅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게요. 그쵸 유튜브 좀 말해봐. 아니 있어요. 저번 주에는 막 올라가더니 짱구 과자 같대요. 아 짱구 과자 되게 짱구 과자. 아, 너무 아니 저번 주에는 뻑뻑 올라가더니 오늘 왜 그러는데? 어깨. 예, 아 진짜 이거 풀어. 단추 다 어깨, 풀어. 어깨인 것 같아요 제가. 단추 막 다 풀어 해친다 자꾸 그러면. 와 귀엽다. 이렇게 어떤가요? 됩니다. 네 입체감. 입체감 잘 느껴지시죠? 얘는 스무디로 꺼냈습니다. 짱구 과자 너무 자꾸 짱구 과자란 말 들으니까 먹고 싶어요? 아니 진짜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모습이 네 아 이쁘네요. 괜찮은데? 여기 여기에도 폼폼이? 여기에도 폼폼이 올려도 귀여울 것 같긴 하네요. 귀여울 것 같은데 네. 인스타도 조용하다고요? 아 아닙니다. 약간 보라색의 폼폼을 올려볼까요? 안 돼요. 뷰리쌤은 소중하니까요. 아 소중한 거랑 아까 루나쌤이 만든다고 어깨를 오픈하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아까 만들어놨던 건데? 안 돼. 뷰리쌤 지켜. 그래 나 지켜. 여러분들 진짜 채팅창 안 올리면 나 진짜 다음부터 하나씩 깐다. 까지도 못할 거면서 맞아 깔 게 없어서 그 입었던 옷만 주구장창 입지 뭐. 어 뷰리쌤 죄송한데 왼쪽 머리 살짝만 넘겨주세요. 왼쪽 머리? 네 본인 왼쪽 머리. 아 아니 그거 그렇게 말고 아니 잠깐만 아 넘기라네. 아니 카메라에 걸리니까 아니야? 아 알겠어요. 아 예뻐요. 예뻐. 아 예쁩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었어요? 저 의도랑 네. 아 마치 오뚝이래요. 넘기라 해서 넘기지.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넘겨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다들링님 어서 오세요. 아 추로스, 아 추로스 모양도 비슷하네요. 아니 골덴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또 골덴 아니라고요. 호지로이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떼뛰하다고 깍 네, 그러시네요. 내가 또 한 섹시하지 섹시하니? 지금 금방 비웃은 거예요? 보면서 당황 보면서 당황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부끄러운 건 저희 몫이에요. 나도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사무실에서 이래도 다들 네. 뷰리쌤 화면을 키워야겠다. 너무 작아요? 어 키워드려요? 아니요. 그러면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조용히 이러고만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여기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했던 방송에
화면을 그냥 전체로 채웠던 방송이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그거가 녹화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화면을 전환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트 중간중간에 이제 큐어를 들어가면 이제 카메라가 보여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귀엽네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적당한 양만 올려놓으시고 동그랗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아 조금 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띡하게 켄즈코 이거 실키 파우더 조금 띡하게 만들어줬고요. 아. 그다음에 그냥 올린 다음에 브러쉬로 동글동글하게 어느 정도. 팁 없습니까? 팁? 꿀팁? 여기 꿀팁 뭐가 필요해?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근데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것보다는 좀 다른 게 귀여워요. 야,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동글동글하게 만드시는 게 되게 순식간에 만드시더라고요. 브러쉬에 안 들러붙게만 젤클 좀 묻혀서. 아, 젤클 좀 묻혀서 그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아, 키워주세요. 조우다 전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색해 그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화면을 전환할 때마다 저희가 모니터링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 화면이 엄청나게 큰 TV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얼굴이 커지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이럴 거면 그냥 모니터 화면을 아예 안 띄워놓고 하면은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보통 모니터 화면, 모니터링 화면에 자기 모습이나 이런 제스처라든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길 원하는데, 이번에도 몇 번이죠? 30? 이번에는 29번. 29번이었고. 29번 말하고. 네, 29번. 자꾸 추러스라고 하길래 추러스 색깔 별로. 조금 위에서 아트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맞습니다. 이게 완성된 거죠? 큐어 끝나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미세한 그런 크기를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샘플 아트처럼 좀 아 저렇게 빵빵하게 완전 크게 해도 돼요. 이번에는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추우니까 쌀국수. 아, 마라샹궈. 마라샹궈 한 번도 안 먹었어. 마라탕은 저도 아 마라탕은 먹어봤는데. 파레트 자리의 군발바닥. 아, 파레트 자리. 아, 저게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잘 맞춰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위쪽으로. 네, 거기입니다. 거기가 채팅이 안 가려지는 그쪽이라서. 깐풍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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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댓글의 왼쪽으로 나가요. 이게 바르실 때마다 조금씩 위치가 이동되다 보니까. 연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라탕 볶음 버전이에요. 어, 그렇구나. 샹궈에 빠지면 다 디룩디룩 져요. 아, 살이 디룩디룩 져요? 안돼, 살 더이상 찌면 안돼. 그러니까 저도 요즘 좀 살이 좀 붓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또 굳었어. 원주는 조명 때문에 녹는다 그러더니 요즘 또 굳었다 그랬어요. 굳죠. 아, 굳어요? 더우면 녹으면서 헤디디에 녹. 문원정님, 마라샹궈 아니고 알코올일지도. 아,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신 건가요? 정답입니다. 허가는 샤브샤브? 아, 걸리셨대요. 인스타 떠들기 시끌시끌. 아, 괜찮습니다. 인스타도 네. 왼쪽으로 잠금해지는 겁니다. 와글와글. 네. 또 아까 그 이상한 삽. 지금 아까 믹스 시켜놓은 게 조명 때문에 좀 굳었는지. 아, 어차피 색깔 다른 거여가지고. 아, 그렇네요. 색깔 다른 거죠. 다시 한번. 그러게요. 배고프네요. 먹는 얘기하니까. 허머랑 샤브샤브 비슷한데 국물이 맑은 거, 빨간 거.
어 근데 진짜 배고프죠? 그쵸. 네. 오늘 진짜 많이 배고프네요. 다들 점심 식사는 어떤 걸 하실지 정하셨나요? 저는 안 먹을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마다 안 드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만 오늘 안 먹,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니 말씀하시고. 근데 저번 주부터 진짜 다이어트 지키고 있어요. 아, 저 일찍 밥도 먹고 라방도군요. 좋아. 라방 끝나고 다시 짐 정리? 왜 짐 정리를 왜 하시죠? 이사 하셨나요? 저는 강의 있어서. 아 그러세요? 연희님 강의 있어요. 살아생 강의 같은 거는 한 적 있었나요? 살아생 강의가 뭐예요? 오프라인 거는 뭐 뷰리한테 듣는 라이브 강의 뭐 이런 거 있어도 괜찮잖아요. 지금 하고 있네요 라이브. 아니 라이브를 잘하기 위해서의 그런 강의 같은 거. 밥을 못 먹어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그거 끝나고 식사하셔야 되겠네요. 수업이에요 학교. 오 학교 멋있다. 선생님이신가 보다. 쌀국수 먹어요. 숙주 가득 넣고. 맛있겠다. 저 들었었어요. 정화 오셔서 해주셨어요. 저 정화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연희님 아시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인사 드렸는데. 저 학기마다 갔죠. 학기마다 가죠. 작년부터 가고 있죠. 미치겠네. 아닌데?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갔나? 올해부터 가셨죠? 올해부터 갔죠. 올해부터. 두 번 가셨죠? 올해. 네. 이사했어요. 아 이사하셨구나.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말에 그래서 저번 주 왔다도 못하고 박람회도 못 가고. 아 살아생 강의 좋다. 비리쌤 아트시다. 떡 먹으면서 보신다고요? 아 떡 먹고 싶다. 연유님 인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카메라 바라보시면서도 한 번 더. 진짜 관종이야. 안녕. 하라고 하면 또 하지. 무슨 떡 드세요? 떡 좋아. 저는 떡 별로 안 좋아. 나 떡 그냥 그거 떡 좋아해요. 그냥 떡. 그냥 그 흰색 가래떡. 가래떡이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절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절편 흰둥이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편 뭐 그냥 그런 거. 허영님 일산에 시루떡 맛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아 요번에는 좀 아까랑 좀 다르게 좀 얇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 저는 얇은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스타일대로 갈게요. 네. 여러분 스타일대로 가요. 자 말투 바뀌었죠 지금. 네. 왜? 네? 내 말투 왜요? 아 아까 이렇게 뷰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 저는 뷰사. 난 조신하다. 자. 어쭈님 어서 오세요. 아트가 안녕하세요. 자꾸 왼쪽으로 처집니다. 네. 아이 다쳐. 그거 좀 위에요. 네, 좀 위.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왜 다쳐? 이게 본래 성격이에요. 호박떡 거 완전 좋지. 완전 맛있죠. 호박떡 있어? 호박 들어간 떡이요. 비리쌤하고 떡 취향이 같다. 통했다. 찾아올게요. 기다리세요. 아, 절편. 네, 절편. 나 그런 거 그냥 그 쫄깃쫄깃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어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가래떡에 뭐죠? 이렇게 설탕 찍어 먹기도 하고 고추장도 찍어 먹기도 하고. 고추장?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찍어 먹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취향이니까. 절편 흰둥이 최애. 그래요. 그렇죠.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떡을 먹을 바엔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떡은 간식인데요. 그러면서. 아 근데 저는 반대로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와 빵을 안 좋아하시네.
빵 안 좋아하시는 여성분 되게 드문데. 응, 근데 저는 네. 빵을 별로 안 좋아해. 야즘? 가래떡은 그냥 즐겨야죠. 아, 엥? 고추장? 구워서 고추장은 떡꼬치. 아 그렇네요. 구워 고추장 발라놓고 구우면 떡꼬치 됐네요. 어,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렇죠, 맞아. 꿀 맞다. 꿀도 있죠. 네. 꿀도 있고. 맛있겠다. 그 가래떡 그. 아, 저 떡 튀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 떡 튀기는 떡. 떡파예요, 떡파. 취향이 비슷하신 거 같아요, 진짜. 떡볶이 되게 좋아하고.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 각큐어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네. 코디로의 모양을 계속 쌓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무한정 높이 쌓는다고 또 표현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조금 네. 높이 쌓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골? 어. 입체감? 응, 입체감. 네. 말도 대신해 주고요. 이 정도면 나는 아타고 했고 하면서 말 그냥 해주면 돼. 그냥 그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르쌤 라이브 방송 강의라고 해봤자 할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돼요. 아주 감독님은 잘 선정합니다. 옆에 서브 해주는 사람을 잘 구해라. 뭐 이런 느낌. 인절미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생각 때문에 지금 말수가 좀 줄은 겁니까요? 저는 원래 조신해서 조용한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조신해서 조용한걸요? 어 근데 얇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얇게 했을 때도 간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네. 지금 다 한 겁니까? 이야. Yeah. 안 되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첫 번째 한 번 하셔야죠. 큐트. 어, 큐트. 다 했는데 저거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 한 것 같아. 좀 더 다른 방식의 코디웨이가 뭐가 있을까요? 김에 가래떡. 어 그렇게 싸먹는 사람도 많긴 하더라. 어 맞아. 아, 김에 가래떡 싸먹는 거. 장미 코디로이 어떠세요? 그게 뭐야? 네, 여기입니다. 장미 잘 하시잖아요. 어떤 형태든 코디로이가 장미가 되는데 아, 어쨌든 간 그것도 결국에는 내보 같은 느낌이 드겠네요. 교사님 다니니까 조시는 생활이죠. 생활이 그니까 나 진짜 조신해요. 어디가? 어디 가는 것도 자꾸 뭐라 그래. 절 좀 남자로 봐줘요. 제발 좀 남자로 봐줘요. 네. 그니까 남자가 그냥 남자의 성이라고 봐줬으면 좋겠어. 아트 너무나 귀엽네요. 네 맞죠. 아트 귀엽죠. 코듀로이로 장미 만들기. 어 코듀로이 위에 장미 얹기. 뭐 이런 거. 아 그거. 네. 아니 근데 진짜 장미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아, 리본도 잘하시고. 아 저거 잘... 리본 만들기 해야 된다. 리본 만들기 하면 시간 되겠다. 아 맞다. 예, 네, 저거 저 위에 아트 있잖아요. 네. 어, 저 죄송한데 위에 네 그리고 왼쪽 머리 아니 얘 늘어났잖아. 유리 쌤은 조신하고 예쁘고 섹시하고 귀여워요. 매력 뿜뿜.
좀만 더 하잖아요. 얼굴 빨개집니다. 오, 입체 넓게 올려서 쑥색으로 칠하면 쑥 절편 만들 수 있겠네요. 진짜 항상 나한테 막 저런 이상한 거 다 시킨다? 쑥 절편 싫으다. 흰 절편 해주세요. 아, 그렇네. 넓게 올려갖고 하면은 나한테만 맨날 이상한 저런 거 막. 다른 방송에서는 그거를 허용을 안 해주시니까 다른 방송은 다른 에듀케이터 쌤한테는 저런 말 안 하고 비리쌤 성격이 너무나 좋은 것 같다고. 이분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 저는 생각 안 해주십니까? 왜요? 제 성격이 왜요? 저 좀 케어 좀 해주시죠. 그렇다고 동정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아, 뽀글뽀글하니 올라왔어요. 처음엔 양을 좀 적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하늘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많이 내니까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아요. 크게 해주려고요? 비리쌤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좋아요. 어머,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다니. 비리쌤 최고. 남자한테는 인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남자한테 인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지금 행복한 웃음 짓고 있잖아요. 어려운 웃음이에요. 하이 하이. 아, 진짜 본인을 헬로. 속이지 마요. 저거 너무 귀여워요. 그거 행복한 거예요. 수요일마다 행복하죠? 오늘 안 그래도 루나쌤이 그러니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또 웃었어. 아, 벌써 또 웃었어. 아. 수요일마다 행복하죠? 수요일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본인을 속이지 마요. 속여서 이 정도인 건 이해 안 하세요? 아, 근데 진짜 저게 포인트가 없었으면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여워, 진짜 귀여워 보이네요.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색깔도 딱 알맞게. 네, 그 골든 바지의 그 아저씨 색깔에 맞는 그런. 네, 남자분이 함부로 대시 못하는. 아, 그래, 넘사벽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아니, 넘사벽이 아니야. 제가 남자로서 그냥 느꼈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비리쌤이랑 이렇게 친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방송에서만 이렇게 같이 방송 진행하고 하는데 뭐랑 안 친해? 느낌상 그냥 인기가 없을, 남자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요? 저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만인의 여자로 이렇게 거의 방송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게 제 솔직한 그냥 느낌이에요. 저 있어요 인기. 그러니까 친하지 않고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폼폼 귀여워요. 폼폼 맞지? 네, 저 남자한테 인기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아저씨 골든바지 뭐 추가 맞죠? 뭐 추가 맞아요. 땅콩님 네. 출체. 네. 그러니까 지금의 라이브 방송처럼 아 모든 시청자분들이 막 너무 이쁘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모습이 평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저는 밖에서는 쑥스러워한답니다. 아, 이거 그거 안 찍었다. 지금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맞죠?
네, 이번 주도 똑같이 뷰어캥 출첵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뷰어캥 라방을 보고 본인 아이디가 나오게 화면을 캡처해서 해시태그 네 사라센 뷰어캥 뷰어캥 출첵 오늘 날짜로 네 올려주시면 본인 인스타에 업로드해 주시면은 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코듀로이의 그 고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루코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의할 점 있죠. 이거. 아 사이 네. 사이 결대로 발라주면 네, 결대로 발라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입체감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히힛이라고 다들 어디 갔어요? 다들 어디 갔죠? 나오세요. 자 여기에 팝을 밑에 부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폼폼이에는 폼폼이 제외하고 폼폼이에는 무광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시루떡 기억 안 나서 엄마한테 물어본다. 아 지금 효인님 계실 겁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조용하지? 그러니까 아, 어깨 드러내야 한다니까요. 아, 안돼. 내가 봤을 때는 어깨의 힘인 것 같아요. 야 왜 조용해? 어깨의 힘. 나 벗기지 마. 왜? 뭐라고? 벗기지 말라고. 아니 어깨 하나 내놓는 게 뭐 그렇게 벗기는 겁니까? 오프숄더를 얼마나 그런 옷이 있고 그런 느낌의 옷은 아니잖아요. 다 조용하면 벗기세나. 여자들 눈뱅이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말이. 그때 벗었을 때 아주 채팅창에 난리가 나더고 막 채팅창 쉬지 않고 올라갔어? 그렇죠. 저 그래갖고 못 읽고 올라간 다음주쌤 저도 다음주 어떻게 할지 되게 지금 심이 심각합니다. 네. 다음주 벗고 올게요. 그냥. 다음주 양쪽 다 수영복 까고 하죠, 수영복 하죠. 다음, 그, 다음주 양쪽 다 까고 올게요. 그러니까 저 제가 방송 참여를 안 할 테니까 네. 그냥 수영복으로 하고 그냥 카메라는 켜놓고만 갈게요. 다음 주 양쪽 어깨 다 까고 올게. 저랑 감독님이 어깨를 좋아한다. 제가 어깨를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진짜 다음 주는 어깨 그냥 양쪽 다 이렇게 다 하고 노딱 띠띠? 에이 그 정도로 노딱까지는 네. 아닐 겁니다. 짠. 자, 아트가 나왔어요. 어, 와 이쁘다. 짠. 아 느낌이 다르네요. 귀엽다. 전 오히려 반대가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듀로이가 무광이고 폼폼이가 유광으로 해야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오늘 아 오늘 네. 어제 아따 아 저번 주 아따 출체. 네, 잠시만요. 먼저 이거 하고 있어. 아, 자리 맞춰 놓으니까 꼭 그렇게. 네. 아닙니다. 네, 자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아따 출첵을 네. 아, 이제 확보해도 확보하는 거 찍히는구나. 네. 그렇죠. 네. 여기 있고요. 네. 자. 짜잔. 짜잔. 출첵은 힌더 네일 리미지고요. 아따는 뉴 언더바 룰 3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은 사연쌤 뷰리 계정으로 사연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출첵과 아따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거 하고 있어봐요. 캡처. 캡처하고 계세요.
지금 뷰리쌤이 어떻게 할 때 이뻐 보이는지를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 안 돼요. 옆으로 봐야 돼. 네, 그렇죠. 네. 이쁘다, 이쁘다. 네.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하자 그냥. 네,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예쁘대. 절대 카메라 안 쳐다보고. 이번에 여기 네 번째 아트 이거 리본 해볼게요. 리본. 원래 같은 색깔로 리본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시작할 때. 근데 네. 이번에 벨벳 들어가니까 그런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좀 있긴 그래서 다른 색깔로 했어요, 바탕이랑. 저 역시나 30번이랑 31번 색깔 할게요. 바탕에는 진한 색깔.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방송 안 끝났어. 나 안 갈 거야. 보내지 마. 보내지 말라고. 안 갈 거야. 오늘 보내고 벗기고 아주 그냥. 안 갈 거야 나. 리본 할 거야. 리본 하고 갈 거야. 오늘은 그래도 아트를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아트라서. 다음 아트 뭐 할까? 다음 주 아트 뭐 할까요? 다음 주 아트 뭐 할까? 다음 주는 뭘 할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늦게라도 할로윈 분장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은. 다음 주 아트 뭐 할까? 밀당 중이래. 안 가.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가. 나 보내지 마. 안 갈 거야. 다음 주에는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서 로우 앵글로 해서 이렇게 턱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아! 못생긴 거잖아요. 아닌데요? 밑에서 잡으면 못생긴. 이쁠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해. 근데 시청자분들은 다 네. 목요일이 빼빼로 데이니까 빼빼로 아트? 다음 주 목요일 빼빼로예요? 빼빼로 데이네요? 빼빼로 싫어. 자, 싫은 거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방송 망해요. 싫은 거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빼빼로 데이 생각도 못했네요. 빼빼로 받지도 못하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지 뭐. 저 봐, 빼빼로데이 생각도 못했다잖아 댓글이님은. 왜요? 우리한테 빼빼로데이는 아무런 무의미야. 그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야? 자, 안 끝났어 다시 왕. 안 끝났어 다시 왕. 그거는? 리본 만들도록 할게요. 네. 내가 봤을 때 알파카 내가 됐습니다. 저보고 사달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뭉쳐서 발리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벨벳 젤이에요. 네, 벨벳 젤이라서. 벨벳 젤인데 뭉쳐서 발리지는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네. 반사 젤이 있습니다. 네. 반사 글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느슨하게 네. 반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느슨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10일에 퇴사해야겠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일 큐피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큐피드 큐피드가 맞나요? 네. 아 그렇구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망의 리본.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발라서 넘치면은. 넘치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응. 오. 아 잘 떨어져.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매번 그 보여주신 뭐 빵봉지 뭐 그런 걸로도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공기 안 차게만 해주면 돼요. 딱 네. 두께.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하게, 그다음에 기포가 안 들어가게. 정연아 누나 그거죠. 찐덕재. 리본이 궁금했는데 오호 네 플레이트로 오늘은 플레이트로 했습니다. 플레이트 두 개 겹쳐가지고 플레이트로 하면 리본 모양의 딱 찐덕들 맨 왼쪽에
맨 오른쪽에 있어. 아니 아니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거에 오른쪽. 찐덕대 발라줄게요. 리본 붙일 거라서. 그 유화 반짝반짝 보이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반사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플래시 비추면 빛에 따라 각에 따라서 네. 은은하게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진짜 작은 입자들의 그 반사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리본 같은 경우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매번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할 때 일단 양면으로 굽는 거, 네, 양면으로 한 번씩 뒤집어서 구워줘야 이렇게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 잘 네. 구부러져서 리본 만들고 싶은 리본을 그냥 구부려서 만들든지. 하면 돼요. 어 갑자기 목소리 귀여워졌죠. 하면 됩니다. 오늘 아니 왜 바꾸세요? 아니 귀엽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만들 리본은 네. 뭐 좀 다른가요? W 네? W요? 원래는 보통 그냥 이렇게 접어서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접어서 리본 만들었었는데 붙지 마. 이번에는 아 세로로 접어줘요? 네. 오 키야. 중간에 한번 딱 살짝 접어주고 그 다음에. 네. 좌우를 넓혀주는? 네, 좌우를 이렇게 눌러주면 꺾이거든요. 네, 리본 형태가 꺾이면서 M자? 어, 아, W. 그래서 아, 그걸 W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군요. 네, 저는 W라고 했어요. 그 접힘의 형태가 이렇게 두 번 접히는 W처럼 접히는, 뭐 M자처럼 접히는 근데 보통 이거 그냥 쉽게 할 때는 살짝 하고 그냥 네. 바닥에 저는 눌러줘요. 바닥에 그냥 눌러주면 알아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꺾어주면 돼요. 그리고 핀셋으로 전체 눌러주면 살짝 고정이 이렇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브리쌤이 이렇게 리본 같은 거 할 때도 얘기만 들으면은 뭐 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사실 그 형체 만드는 그 마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마감? 네. 아 그래서 여기에 네. 찐덕젤 해줬어. 찐득찐득하니까 아, 좀 그렇군요. 한 번에 잘 붙여줘. 네. 배고파서 마라탕 시켰는데 아직 안 와요. 아. 마라탕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지 않아요? 재료 골라서. 네. 근데 요즘 마라탕 그거 시키는 것도 재료 자기가 고를 수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형태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이제 붙어야 될 곳에 이제 뭐 픽스 시킬 만한 제형의 젤. 픽스젤을 네, 지금은 했어요. 픽스젤을 써서 가운데를 지금 핀셋으로 잡았고요. 거기서 이제 각 큐어를 살짝 해주면서 형태를 잡는 것 같아요. 응. 오, 와우. 바로 리본만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고 앞뒷면에 따라서 그 뭐라 그러죠? 이 모아지는 그 개수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한쪽은 하나만 있고 출첵은 뽑았나요? 어, 네 뽑았어요. 네. 저번 주 출첵 네 당첨자 발표했습니다. 깔끔 네. 어, 저 리본 리본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밖이라 자꾸 끊겨서 쉬었다 들어와서 아 그러세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만드는 것보다도 저거를 어떻게 또 깔끔하게 마감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리본 너무 쉽게 되네요. 오 따라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매 특허입니다. 리본이랑 저기 플라워 아트 뭐 그런 거는 진짜 리본 근데 리본 너무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나한테서 아니, 나한테서 저기, 나한테서 리본이라는 말 듣는 거 자체가 이제 아니, 지겹지 않아? 아니 저기 문 이거는 저는 또 새롭게 보낸 리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준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는 얘기한 적은 있는데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시럽제 바탕이랑 같은 색으로 하는 게 나는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같은 색 하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안 보인다고 하지 네. 말라고 하더라고. 누가 또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또 저 루나가 아니 방송에서 너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저기 문님도 두 번째 보시는 방송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원래 아트 할 거 없으면 무조건 리본을 하거든요. 이렇게도 리본 만들고 저렇게도 리본 만들고. 리본이 되게 리본이 가지각색으로 나오는 게 제 게 지금 비대칭적으로 대각선에 올렸는데 조금 되게 특이한 형태의 리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봐도 이쁜 걸 어째요? 되게 쫙 잘 붙네요. 네, 염염염님. 네. 아 이거 호일 붙이는 그 찐덕젤이라고 호일젤 있잖아요. 자라센 찐덕젤이 있거든요. 그게 쫙쫙 잘 붙네요. 미경화에 리본 붙이는 거요? 아닙니다. 미경화에 리본 붙이는 게 아니고 찐덕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또 얇게 리본을 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였을 때 투명하게 잘 만들었답니다. 미안해요. 뭘 미안해요. 잘 만든 거 맞습니다. 찐덕젤 최고네요. 네 이런 것도 할 때 미안해 네, 너무 올렸어. 그거는 네. 지금 형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을 지금 픽스젤로 채워주고 계신 것 같아요.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서 네 표현해줄게요. 그리고 원래 위쪽에는 원래 위에랑 밑에랑 리본 색깔 같은 걸 쓰면 전체적으로 시럽색 같은 그걸로 리본이랑 다 쓸어서 발라주면 돼요 얇게. 근데 얘는 다른 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는 그냥 핑크색으로 핑크색 색깔 발라줄 거고 밑에는 네. 갈색으로 발라줄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해줄게요. 이게 안 되죠? 이게 많이 발전한 겁니다. 저 와가지고 저랑 방송했을 때 뭔지 알죠? 이걸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보여줄게요. 기다려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리본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이 얇게 젤로 얇게 펴바르는 형태는 항상 비슷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리본을 어떤 모양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좀 리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본도 그렇고 이제 플라워 쪽도 그렇고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기다려야지라고 하시네요. 리본 중간에 들어갈까? 매듭 부분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이런 게 또 디테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리본 같은 걸 좀 잘 먹는 편이긴 한데 저 매듭 부분이 사실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되게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되게 쉽게 하세요. 보면은 한번 형태 한번 살짝 봐볼까요? 그리고 틈에 네. 좀 틈에 틈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좀 채워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은. 진짜 픽스젤은 저 주둥이를 진짜 잘 만들었어. 안에 솔직히 내용물을 뭐 다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잘 만들고 해가지고 주둥이 말고요. 그럼 뭐예요 저거? 노즐이요. 노즐. 노즐 정말 엄청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항상 아무 그 때나 쏙쏙 너무 단어, 잘 들어가요. 단어 선택이 참 네, 너무 고급져서 네. 저는 뷰사임당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핑크색 리본 만들었는 거 있잖아요. 어, 살짝 형태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형태? 지금 했을 때 형태 어떤지 한번. 이렇게 되겠죠. 어, 네. 리본. 어. 이게 이렇게 빠르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 리본 위에만? 네. 같은 색깔이네. 조금 자연스러워. 아니 주둥이 말고 주댕이라고요? 아니 왜 또 저기 차차님 또 드립 드립 주는 분이 또 한 분 또. 아니 드립 감사합니다. 저희 드립 좋아합니다. 많이 장난도 많이 쳐주십시오. 근데 잘못하면은 너무 양 조절을 못하게 되면은 그 지금 만들어놓은 리본의 그 매듭과 매듭 사이의 틈 같은데 너무 채워지면 또 아, 안 예쁘죠. 아, 안 되죠. 네. 최대한 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분 만에 완성이라고요? 어우, 그러니까요. 리본 매듭에 저 폼폼이 한 두 개 해갖고 방울방울 리듭, 아, 리본 해도 예쁠 같은 거 해도 이쁠 것 같네요. 네.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셈 손이라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잘하시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아 맨날 하고 맨날 똑같이 하냐고 맨날 나지. 아 사람들을 안 보고 싶을까 봐. 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핑크색이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네. 아 배가 고프다. 네 배고플 시간이죠. 아 근데 진짜 이쁘네요. 너무 자연스럽네요. 뷰리가 좀 예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다시 좀 키워볼까요? 제가 좀 예쁘죠? 왜 또 말이 없대? 네? 아 예뻐요. 네 예쁩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저번 주랑 다르게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진짜 어깨 깠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 그렇게 많이 시청자 많았던 거예요? 아니 근데, 시청자가 반인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게? 근데 그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유튜브 쪽에도 많이 늘었던 게 어? 규리쌤 어깨 깠어 어깨 깠어 이렇게 해갖고 유입이 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시청자가 반인 줄 아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깨 한 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깨가 비싼 겁니다. 규리쌤 어깨가 진짜 나 다음 주 옷 진짜 다 벗고 온다 이렇게 하면 진짜 나 수영복 입고 와 진짜 비키니 입고 오는 거 아니야? 진짜 방송 하나 때마다 이렇게 어깨 하나 어깨 두 짝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근데 키득키득 하시는 분들 있는 거 보면은 은근히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안 돼, 뷰리쌤 지키라고. 아. 저희 뷰리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뭐야 방송에 좀 많은 관심과 별로 날 지키고 싶으면 이러다가 나 일자리를 잃겠어 아주. 어? 전 어깨 없어도 브리스는 보러 와요. 정말 틈에 아
어깨 와서 안 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규리 쌤이 꽁꽁 싸매고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면 쓰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이제 빵명정 막 한 명, 두 명. 말 가면 어때요? 말 가면 쓰고 아트하기 뭐 이런 것도. 로켓까지. 아 예쁘네요. 이거 한번 보신 분들 리본 아트 리본 같은 거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깔하면 이거고 다른 색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같은 색깔 하면은 좀 느낌이 그냥 진짜 그냥 그 리본의 형태가 느껴지는 그런 거고 이제 다른 색깔로 하면은 아 리본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한겨울에 우리 야외 방송 한번 할까요? 루노는 날 한번 할까요? 네, 루노는 날 저희 옥상 가가지고 네, 라이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뷰리쌤 사라지면 사라쌤 쳐다도 안 볼 거라고요. 퓨처리즘 돌아왔다 컨셉 그것도 나쁘지 않죠. 와, 진짜 퓨처리즘으로 화장을 생각하니까 나는 진짜 끔찍하다. 아니 근데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뷰리쌤이랑 얘기해 보니까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진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진짜 지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거 파우더야 파우더. 아 올림픽에 돌아왔다고요? 동계올림픽에? 저희 방송 망합니다. 안 됩니다. 올림픽 말 꺼내지 마십시오. 야외 촬영 예. 네. 한번 야외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건상 진짜 눈 오는 날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리본 네. 완성된 거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이쁘죠? 그냥 좀 뭔가 이쁘다기보다 되게 아름답다? 되게 분위기 있어요. 언젠가 무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루나 얘기예요? 네. 네네. 무드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트 해봤습니다. 와 뭐죠? 오늘 아트는 꼭 따라해볼게요. 어 그렇죠. 오늘도 오늘 아트가 진짜 너무 쉬웠다. 진짜 네. 골든 오늘도 똑같이 네 아따 아트 따라하기 이벤트 있으니까요. 저희 매주 뷰아캥 라방에서 어떤 거 하면 되죠? 오늘은 코듀로이 아트 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듀로이 아트 네 해주셔가지고 해시태그를 사라센 뷰아캥 아따 오늘 날짜 해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당첨자는 적어 드린다고 그랬죠. 삽 네 글리터 삽 네 글리터 삽 한 끼 주셔요. 한 끼 주셔 느낌으로 삽 샵 쳐들어가기. 아 뭐야. 근데 이런 게 그 얘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촬영이나 컨텐츠 만들기가 나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겠지. 네. 아 그리고 안에 고객님 있어봐.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 네, 참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쉬폰 원피스 리본 같아요. 이뻐. 감사합니다. 아, 이뻐. 와 벌써 헤어질 시간이야. 골든 아니죠. 코드려야 돼. 나 진짜 다음 주에는 내가 양쪽 어깨 다 까고 온다 내가. 그 다음 주 아트 혹시 더 의견 있으신 분들 지금 잠깐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골든 아트 골든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재라서. 나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옛날에는 골든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예, 저도 제 나이 때도 무조건 골든 바지 골든 자켓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코듀로이라고 일주일 또 기다려야 하다니. 골든 오랜만에 들어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도 감출 수 없나 봐요 나이는. 자 출체 네 출체 네 캡처 출체. 하실 분들 캡처 해주시고요. 네 또 네 마음껏 해주세요. 오늘 이번에는 카메라 살짝 보시고 처음에 보지 말라며 안 보고 예쁘다니. 아니
그러니까 얼굴을 정면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뭐야? 영어 과를 숨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빨간 네모. 빨간 네모. 우리 샵으로 오세요. 아 맞다. 오늘 문원장님들 샵 하시죠. 오늘 뭐 입고 왔죠? 오늘 까만색 오늘 다 감싸고 와가지고 저번주에 비해서 시청자가 반이 줄었어요. 체크 여러 버전으로 어떠신가요? 겨울이니까 라고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의견 지금 취합해서 다음주에 어떤 거 할지. 네. 골든 재밌게 봤어요. 뿔이 골든 있고.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장례식 복도. 어, 맞아. 밑에도 검정색이야. 맞아. 장례식 복장. 아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트 해주신 비디 쌤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니죠. 저희 우리 큰 화면으로 한번 봐야죠. 네. 네 잠시만요. 자 오늘 코듀로이 내라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따와 출첵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